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산동에 위치한 어린이 청소년 책 전문서점 책방사춘기고요.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오늘은 사회서 출판사에서 출간된 청소년 책 우리의 정원 김지연 작가님을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사회서 출판사 아동청소년기 편집자 장슬기라고 하고요. 여기 오늘의 주인공이신 김지연 작가님은 이제 막 대구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사실 오늘 북토크에 오신 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정원을 쓴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아, 뭔가 저희가 아까 되게 거짓말 같다고 얘기를 한 게 2시간 반이면 대구에서 서울로 북토크를 네. 하러 올 수 있는 거리지만 네. 왠지 좀 비현실적인 기분을 가지고 네. 저희가 처음으로 북토크 시작해 볼 텐데 우리의 정원은 작가님의 첫 책이고 오늘이 첫 북토크잖아요. 네. 그래서 첫 책, 첫 북토크 좀 의미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선생님 소개가 네.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당선하고 책 수정 작업하고 하면서 막 친구랑 사계절 출판사 홈페이지 구경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책 나오면 저런 뭐 강연이나 북토크 같은 거 할 수 해야 되지 않을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는 했었는데 사실 막연하게만 생각해보던 것들이라 그게 현실이 되니까 아직 실감이 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대한 그냥 너무 들뜨지도 않고 너무 막 긴장하고 걱정하지도 않고 최대한 좀 이런 변화들을 좀 담대하게 그냥 평정심을 갖고 임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뭔가 선생님이 오늘 오시기 전에 이런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진짜 이 일이 하고 싶긴 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약간 뭉클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정원 지금 뒤에 전시되어 있는 저 책이 결국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북토크 카피를 작성하면서 오늘 라이브의 주제를 좋아하는 것과 동행하기라고 잡았는데 우리의 정원도 사실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으키는 변화에 대한 얘기고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 라이브에는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책인지 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 책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그런 인상 느낌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막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보다는 또 정원이랑 주변의 친구들, 주변 어른들이 관계가 끌고 가는 이야기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다른 성장 소설들을 보면서는 뭔가 주인공이 되려면 아주 커다란 결핍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정말 막 특별하고 비범한 능력이 있어야 성장 소설의 주인공이 되는 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정원이라는 친구는 정말 평범한 여학생이고 친구 관계가 가장 큰 고민인 그런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정원이 그냥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관계에서 하게 되는 고민들, 느끼게 되는 정말 미묘한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 이거 네. 책과 음악과 다양한 취향들이 매개가 되는 얘기고 근데 사실 저희가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건 따뜻한 관계에 대한 얘기여서 저희가 표지 그림을 서평화 작가님께 부탁을 드렸고 네. 좀 바쁘신 분이라 네. 선생님께 말씀드리면서도 아 되게 일지망인데 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본에 너무 재미있고 따뜻한 얘기라고
꼭 그려보고 싶다고 하셔서 일정을 막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이 그림이 책 표지를 온전히 이렇게 펼쳤을 때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원화 위에다가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책 표지를 만들었는데, 표지를 살펴보면 이야기의 배경이 책방이에요. 저 이 그림이나 이 이야기 안에 쿠쿠 책방을 보면서 책방 사춘기를 굉장히 많이 떠올렸는데, 여기 네 명의 아이가 앉아있고 이 친구들이 이 이야기의 중심인물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각각의 아이가 누구누구인가요? 짚으면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제가 이 표지 안을 받아보고 바로 누가 누구일까 이런 얘기를 제 친구랑 한번 했었거든요. 일단은 여기 노트 들고 있는 짧은 머리 친구가 정원이. 네, 정원이. 주인공 정원이. 네. 그 옆에 친구가 지은이. 지은이. 그리고 맞은편에가 나연이, 열애. 네, 이렇게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책 얘기인가 싶지만 사실 다양한 취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것, 노트 안에 들어있는 것 뭘까요? 제가 이 표지를 정말 너무 좋아서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정말 디테일하게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여기 멜론 빙수를 먹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책에서 이제 이 친구 모교 독서의 친구들이 멜론 빙수를 먹는 날이 나오는데, 그 날이 이제 나연이가 자기가 옛날에 썼던 팬픽이다 가지고 와서 이제 선언하듯이 보여준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연이가 쓴 페류나 페류나라는 강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주 강렬한 제목의 팬픽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라고 생각했지만 팬픽의 이름이 페류나가 맞습니다. 제목. 네. 사실은 이렇게 우리의 정원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친구가 이 책의 제목이 된 친구이자 주인공인 정원이라는 아이예요. 정원이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가 아이돌을 좋아한다는 걸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건 부끄러워서는 아니에요. 왜 정원이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A7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팬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유님? 왜 그렇게 설정하셨어요? 그건 제가 그 작품에서 받아보고 오세란 선생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그 마음을 짚어주셔서 저도 좀 놀라면서 봤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나는 이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상대방한테 좀 시큰둥하게 소홀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보기 싫고 거기 직면하기 싫은 마음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느낀다는 건 나한테는 그 대상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소홀해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오세랑 평론가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정말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저도 아 그래 이 마음이야 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책을 아이돌을 좋아해 봤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든 온 마음을 다해서 좋아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등장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돌과 나의 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영화나 매체에는 굉장히 납작한 캐릭터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아이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거나 약간 이런 캐릭터들로. 네. 사실 저도 아이돌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 아이돌을 좋아하게 됐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자기가 갈 길을 결정하고 그 결정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가 되게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정원이와 A7의 관계도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네. 정원이한테 A7은 어떤 존재로 그려지나요? 일단은 제가 조금 중심적으로 중점을 두고 싶었던 부분은 정원이가 뭐 멋진 가수여서 멋진 가수여서 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자기 적성을 찾아서 뭔가를 이룬 어른들, 멋진 어른들. 그리고 보면 정원이가 아무래도 뭐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친구다 보니까 A7도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이게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우정이라던가 동료이라던가 이렇게 관계로서 보는 마음도 되게 크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성취도 함께하고 고난도 함께하고 그런 동료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보면서 부럽다, 나도 닮고 싶다,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저런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느끼는 마음에 조금 더 저는 집중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가 사실은 자기한테도 되게 친한 친구가 있기를 바라지만 그 친한 친구한테 친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상처가 될지도 모르는 나의 취향을 밝히고 싶진 않고, 근데 친구는 되게 원하고 그래서 뭔가 되게 불안한 미래를 데뷔하기 전에 연습실 천장을 보면서 미래가 불안해도 우리 같이 가자 라고 했었던 멤버들의 관계를 되게 부러워하는 거. 네. 그게 뭔가 어떤 아이돌을 좋아하는 마음이 무대의 어떤 화려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면을 알려주지 않나 했는데, 꼭 아이돌이 아니라 배우든, 네. 저 뮤지컬 배우든 누구든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실 단순하지가 않은데, 그 대상이 아이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그 캐릭터를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독자님들이 보내셨던 사전 질문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제가 미리 한번 소개해드리면, 작가님 이 작품을 읽으면서 A7이 제가 덕질하는 그룹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이 재미있으신 건 뭐냐면 어떤 그룹을 덕질하시는지는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건 안 밝히고 싶으신 거죠. 사실은 재미있는 건 이 작품을 이제 사계절 문학상 최종 시임에서 심상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그룹이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얘기가 한참 오갔는데, 뭐 아이돌의 책을 권하는 아이돌이니까 틀림없이 BTS일 것이다 라고 생각 말씀하신 분은 그분도 BTS 팬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인데, 선생님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이분 확신 가주셔도 될까요? 근데 누군지를 말씀을 안 해주시면 저도 누군지 되게 궁금한데, 네. 혹시 뭐 추후에라도 연락을 주실 수 있으면, 뭐 누구를 말한 거였다, 네.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뭐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일단은 보니까 그 7명 그룹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 나이 때 20대 후반, 그러니까 멤버들이 20대 후반, 중후반 정도 되는 인원수가 7명 그룹이, 저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썼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룹을 비롯해서 네. 몇 그룹 뭐 누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듣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한 그룹이라기보다는 네. 그룹 두 개에서 이렇게 뭐 적절히 조합해서 만든 그룹이어서 뭐 딱 누구다 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근데도 이걸 읽으면서 아 이거 분명히 그 사람들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팬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누군지 밝히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지금 안 밝힐 건데, 왜냐하면 선생님의 바람이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그일 거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특정을 하면은 그들로 보일 경우 가능성이 좀 네. 있어서 네. 그렇게 다 열어놓기 위한 비밀인데 제가 보니까 이분도 일부러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알체를 알고 싶지 않은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입니다. 네, 맞아요. 멤버가 7명이니까 세븐틴은 아닙니다. 세븐틴일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지금 여기 상자 장가 라고 읽어야 될까요? 이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작가님 아이돌을 좋아하신 적이 있는지, 혹시 좋아하셨다면 팬클럽에서 활동하셨는지 아니면 수몽팬? 이렇게 선생님 학창시절에 되게 마음을 쏟아본 대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런 질문으로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학창시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아니다 없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는 저희 뭐 주변에 친한 친구들 같은 반 아이들은 다 알 정도로 한 그룹을 열렬하게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숨길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도 팬클럽 가입해 본 적도 있고 뭐 콘서트에 간 적도 있고 열심히 네, 덕질을 한 적은 있습니다. 네, 있으시다 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선생님께 북토크, 이번 북토크를 맞아서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을 낭독해 주세요. 어떤 장면으로 하시겠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 장면을 지금 낭독해 주시는 게 여러모로 흐름에도 잘 맞을 것 같으세요. 어떤 장면 고르셨어요? 저는 항상 제가 좋아하는 장면, 그러니까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한 내기가 나오면 항상 콘서트장에서의 장면이 바로 먼저 떠올라요. 여기가 정훈이가 이전부터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으로 A7을 좋아하잖아요. 가서 닿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근데 내가 가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나 너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나랑 똑같이 A7을 좋아하는 거니까 나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내가 작아질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한참 하다가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A7 콘서트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여기서 정원이가 감정이 정말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가 확 해소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의 그런 정원이의 감정도 잘 느껴져서 저는 이 부분을 좋아해요. 네, 정원이가 주변에 내 주변에 사실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가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어느덧 생겨난 좋은 사람들이 티켓팅을 다 엄청 도와주고 콘서트비도 조금씩 빌려주고 그래서 처음으로 A7을 직접 만나게 되는 장면을 지금 작가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 멤버들은 알까? 지금 여기서 기다리는 15,000명이 그만큼의 다른 마음과 목소리와 어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들리기만 한다면 외치고 또 들려주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먼 거리를 건너 여기에 왔는지 오늘 여기 오기까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무대 위에서 제이가 이쪽을 보았다. 숨은 쉬고 있는지 살아있는 게 맞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움직임이 없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눈빛만은 분명하게 빛났다. 아주 짧은 순간 제이와 눈이 마주쳤다고 느꼈다. 앞으로 내 삶에서 지금만큼 제이와 물리적으로 가까운 순간은 없을 거란 예감이 들었다. 그건 슬프지도 서럽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이걸로 됐다. 충분해 하는 느낌이었다. 살면서 이만큼 충만하다고 느껴본 적이 또 있었을까? 불기둥 같은 불꽃이 터져 올랐다. 무대 위에 조명이 켜졌다. 제이가 분명 내 눈앞에 서 있었다. 심장을 둥둥 울리는 사운드가 콘서트장 가득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선생님이 이 낭독을 얼마나 연습하셨는지 녹음도 하고 들어보셨다고 해요. 녹음도 하고 제가 이음마다 너무 악센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음 발음이에요. 엄청 신경이 쓰셨다고 네. 합니다. 방금도 이렇게 읽으면 손이 너무 떨릴 것 같아서 이렇게 내리고 읽었어요. 뭔가 이음 발음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치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괜찮았나요? 네. 그리고 오늘의 목표가 말씀을 빨리 하지 않으시는 건데 아주 적당한 속도로 읽어주셨어요. 아, 다행이에요. 이 장면이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사실 이 이야기가 정원이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아이돌에 대해서 상상만 하지 정말로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런 아이돌 내 주변의 사람들을 아이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A7이라면 약간 이렇게 생각할 뿐 갈망을 할 뿐이지 실제로 A7에 대한 어떤 열렬한 마음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그 콘서트장에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니겠지 했는데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네. 하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진짜로 제가 처음 단독 콘서트를 갔을 때 느낀 거 되게 비슷해서 지금 여기 어떤 분도 헤이토리님 저도 읽는 내내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떠올랐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그룹인지는 안 밝히는 게 여러 독자님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추억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표지에 나오지 않는 인물 중에 이야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달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사실 아이돌을 좋아하고 오프라인 친구들을 사귀기를 좀 어려워하던 정원이가 트위터 친구인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하면서 개폭이라고 하죠. 사실 내 주변의 모든 관계가 일방적으로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었구나 라는 타격을 받게 되는데 네. 저는 그게 청소년들이 SNS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이제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단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점을 다루신 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여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가 내 덕에 1년 넘게 사귄 내 친구가 사라졌어요. 근데 덕질을 메이트니까 네. 이 고민은 상담실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정원이가 하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임상심리사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상담실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고민인가요? 근데 상담실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고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정원이 입장에서는 저 상담 선생님이 뭐 SNS 문화라던가 덕질 문화라던가 이런 거를 또 잘 모르실 것 같고 근데 그만큼 공감이 안 되는데 굳이 밖으로 꺼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반응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실제로 나오고 덕질 메이트가 사라졌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말을 듣기가 너무 두려워서 아, 애초에 상담실 문턱을 넘을 수 없는 고민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상담실 찾아가지 않지만 이 친구에게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 청소년들 관계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사생활에서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SNS로 이 북토크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이제는 SNS가 굉장히 중요한 사생활의 한 축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이렇게 섬세하고 진지하게 다룬 작품이 귀해서 오세란 선생님도 높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은 그 관계의 장단점을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데 선생님 개인적인 경험이신지 아니면 되게 섬세한 취재를 통한 결과물인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 SNS 문화나 관계나 그리고 저는 또 임상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중독에 대해서는 제가 그 연구 논문 쓰고 할 때부터 좀 관심 있어 하고 좀 찾아보던 주제였긴 했거든요. 네, SNS 관계라는 게 진짜 상반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솔직하려면 한없이 솔직해질 수 있고 왜냐하면 저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내 얼굴 모르니까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기 어려운 얘기들을 다 꺼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솔직해질 수 있는 관계인 반면에 근데 정말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꾸며내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예전부터 좀 흥미로운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는 저도 팬클럽도 가입하고 그 팬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그때는 뭐 SNS가 막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는 팬팔도 조금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한두 번 정도 뭘 편지 주고받고 그냥 그 정도가 다였고 뭔가 달이랑 정원이 같은 정말 좀 친밀한 그래도 얘네가 관계가 한 1년 이상 지속됐으니까 저도 그렇게 오래 유지되는 관계를 사실 인터넷에서 만든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관계들을 떠올리면서 내 옆에는 어떤 친구가 있기를 바랬지? 하는 바람들이 네. 네, 이 다리라는 캐릭터에게 되게 투영이 많이 됐겠죠? 제가 다리는 정말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정말 공들여서 만든 캐릭터이기도 하고 나도 다리가
어떤 사람일까 하고 갈피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궁금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리가 정원이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부터 SNS 친구인, 그러니까 SNS에서만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친구 캐릭터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는 아닌 것 같고, 사실 다리가 정원이한테 중요했던 이유가 다리는 정원이가 나 뭐 좋아해 얘기하면 네가 좋아하는 네가 것들은 나도 다 좋아 라고 대답해주는 친구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환상에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는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바라게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는 내가 제일 외로웠을 때 내 옆에 어떤 친구가 있기를 바랬는지 그 감정을 떠올리면서 만든 친구여서 되게 좀 중요하고 좀 소중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정원이가 어떤 기대를 마음껏 품을 수 있는 동시에 근데 실제로 만나는 거는 쉽지 않고 또 그런 관계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SNS 친구인 게 조금 재밌지 않을까 해서 다리를 SNS 친구로 설정하게 된 것 같고, 근데 제가 뭐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 정원이가 뭐 다리에게 가졌던 여러 가지 다리는 어떤 아이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뭐 기대나 인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렸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 거고 나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든지 다리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얼마든지 다리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정원이가 또 다리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정원이랑 다리의 관계가 공허하다거나 뭐 그렇죠.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환상이지만 허상은 아닌 관계로 그려지고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청소년소설이든 어디에서든 SNS 관계를 좀 얄팍하게 다루는 경향이 많았는데 사실 여기서 다리는 정원이가 주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 관계라는 게 언제든 끊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내가 노력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허무하지 않은 관계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어서 그것도 되게 좋았고요. 사실 다리랑 처음 친했을 때 다리가 상자에다가 자기가 앨범 많이 샀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돌 앨범은 한 장만 사는 사람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앨범 포토카드는 뺐겠죠. 포카만 빼고 이 앨범을 무료로 나눠주는데 그 안에다가 막 과자랑 멤버들이 얘기했던 굿즈랑 이런 거 막 얼굴도 모르는 정원이에게 선뜻 A7을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호의를 베푸는 거, 그게 실제로 SNS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일이어서 그 호의가 가볍게 취급되지 않았던 것도 이 심사를 맡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원이랑 정원이 친구인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7번 반장인 열애 그리고 나현이 지은이 이런 친구들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선생님이 가장 아끼시는 캐릭터이거나 아니면 가장 선생님을 닮은 친구는 누굴까요? 제가 제일 아끼거나 좋아하는 친구를 꼽는 거는 한 명을 고르는 건 어렵죠? 네, 정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인 것 같고요. 닮은 친구라고 말씀하신다. 아무래도 글을 쓰는 친구인 나연이이지 않을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글을 쓰는 친구고 사실 여기서 나연이가 쓴 글들이 나오잖아요. 팬픽. 네. 강렬한 제목의 해류나. 그리고 조금 더 웃기고 유쾌한 분위기로 써야지. 분위기의 세븐멘션. 세븐멘션.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그냥 혼자서 공책에도 쓰고 혼자 이제 비공개 카페 같은 거 만들어서 남들한테는 안 보여주고 혼자서 막 쓰던 글들이 막 많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썼던 글들 팬픽들 이런 거에서 조금씩 가져와서 쓴 것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연이가 저 나연이랑 그 정원이랑 대화하는 장면 아이스크림 먹고 얘기하는 장면도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서 나연이가 언급한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도 실제로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좀 감명 깊게 정말 인상 깊게 본 그런 영화예요. 예, 나연이가 팬픽을 열심히 쓰는 걸 보면서 정원이가 느끼는 게 이제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 나연이한테 팬픽을 열심히 쓰는 마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나연이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영화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남자애가 영화를 찍는데 그 영화를 몇 명이나 봐주겠어. 근데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찍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동안은 좋아하는 것과 이어지는 기분이 들어 라는 대답을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공감했다라는 경험을 들려주는 그 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영화 제목이?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거 유튜브도 아니에요. 저희 그 일본 영화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화 제목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아, 일본 영화고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네,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라는 영화예요. 제목부터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이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라는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거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지 누구도 봐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거랑 잠깐이라도 이어지는 기분이 들어 라는 거 대사에 굉장히 공감을 했다는 건데 네.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사람을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들려주는 거고 네. 선생님이 제목 되게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이 영화를 찾아봤거든요. 아. 근데 거기 어떤 분이 블로그에 대해 진짜 그렇게 썼어요. 세상 하나 안 중요할 것 같은 제목인데 그러니까 키리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는 게 우주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의미인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사실 되게 중요한 네. 일이잖아요. 동아리 네. 활동을, 영화 찍는 동아리 활동을 그만둔다. 네. 네.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네. 상관없는. 네. 사실은 근데 그 나현이가 그런 친구인가 하면 도서반 친구인 지은이는 예전에 아마 좋아하는 대상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과 거리를 둬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그 얘기를 해요. 아마 이 어떤 그룹을 너무 좋아해서 나중에 내가 이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 그룹을 너무 좋아해서 1등을 안 해도 좋고 해체해도 좋아. 그냥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만큼만 했으면 좋겠고 나도 이 덕질을 하는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게 거리두기가 돼야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좋아하는 대상과의 거리두기. 네. 선생님은 거리두기를 잘 하는 편이세요? 저는 뭔가를 가볍게 좋아하는 게 옛날부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좋아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은 다 알아야 되고 막 뒤져봐야 되고 그리고 돈을 쓸 수 있으면 돈을 써야 하고 그렇죠. 모을 만한 게 있으면 사서 모아야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확 빠져서 몰입을 하면서 좋아했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덕후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도 그렇죠. 있잖아요. DNA가 있는 사람도 네. 있죠. 저도 그런 거를 좀 타고난다? 뭔가 가볍게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좀 두고 보는 게 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은 이렇게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품는 마음, 어떤 친구는 폭 빠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거리두기를 현명하게 잘하기도 하고, 이어지려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정원이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사실 정원이가 손을 먼저 내미는 친구도 나오는데 같은 반에 있는 해수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프로하나인데 프로하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아서 저는 굉장히 다뤄주셔서 고맙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어떤
작자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하나라는 말 자체를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북토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프로하나는 이제 극단적 거식 증세를 가진 청소년들을 혹은 이제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인데 뭐 뼈말라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최근 10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죠. 지금 해수의 목표도 막 38kg가 되고 싶어 하고. 그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해수는 어떤 아이인가? 이 인물을 등장시킬 생각을 하신 이유 같은 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은 그 프로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매체에서 또 다루어지던 현상?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예전부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트위터에서 말씀하신 그런 뭐 뼈말라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막 그 프로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키워드더라고요. 근데 또 정원이도 트위터를 통해서 덕질을 하고 트위터에 몰두하고 있는 아이니까 거기서 좀 겹칠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진 친구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조금 둘의 관계가 좀 재밌게 느껴졌던 게 사실 둘이서 뭘 크게 하는 건 없고 학교에서 같이 매점 가자고 하면 매점 가고 그리고 급식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급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행위가 사실 정말 중요하고 친밀한 행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둘이서 그런 행위를 같이 하면서도 다른 데 몰두하고 있어서 교감은 할 수 없는, 서로에 대해서 막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그런 관계도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근데 해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면서 해수에 대해서 훨씬 더 좀 뚜렷해진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지만 특히 해수에 대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정원이 입장에 몰두해서 쓰다 보니까 초고를 쓸 때만 해도 해수라는 친구가 저한테도 좀 알기 어렵고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독서 모임 친구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제일 가장 붙어있는 친구인데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조금 흐릿하게 느껴지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정을 하면서 좀 해수의 마음들이 보이는 지점들이 있었어요. 해수가 항상 매번 정원이한테 먼저 다가와서 뭐 매점 가자 이렇게 말을 건다던가, 그리고 정원이가 해수가 정원이한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었구나라고 그런 지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해수에 대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았던 거는 사실은 이 친구들이 서로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A7을 좋아하는 마음이나 덕후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응원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나한테 A7이나 저 친구한테 38kg나 사실은 닿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건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면이 굉장히 저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게 얼마나 공허한지는 알아. 38kg에 도달, 내가 A7과 친구가 돼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걸 이 친구가 알기 때문에 해수가 38kg가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아니까 나만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변화가 굉장히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독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서로 좋아,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뭐 낭독이라도 막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그 장면을 해수에게 이제 처음으로 해수를 청해서 얘기를 하고 제일 두려워하는 건 A7이 해체하는 거야, 이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도 울지 않고 소리내어 읽을 수 없다고. 전 그 장면을 울지 않고 읽은 적이 한 번도, 하실 분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는 마음이 굉장히 저를
약하게 만들어. 너무 크게 웃었어. 마음을 와닿는 지점이 있었어요. 우리의 정원에 좋은 어른도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딱 쿡, 책방 사춘기를 닮은 쿡쿡 책방.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 네. 네, 책방도 있고, 상담 선생님, 뭐, 그리고 동네 친구인 언니, 좋은 어린이들이 많이, 좋은 어른들이 많이 나오는데, 책 속 인물들이나 장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실제로 모델도 있나요? 모델을 삼으신 것도? 일단은 인물들은 제가 그 작가의 말에서 언급했듯이 제 친한 친구 두 명한테서 완전히 닮진 않았고 한 부분 이렇게 떼와서 만든 인물들이고 그리고 또 저한테서 또 일부분을 떼어서 준 인물도 있고요. 근데 제가 또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던 인물은 투덜이 참새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쓴 저자도 투덜이 참새, 투덜투덜 거리는 참새인데 그 인물은 그냥 온전히 저의 생각에서 따와서 쓴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책 내용을 조금 소개되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쓰면서는 사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이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냥 나한테는 좀 거슬리고 뭐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좀 재밌게 좀 투덜거리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써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쓰면서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근데 막상 이게 또 발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 신랄하게 썼나? 괜히 혼자 좀 걱정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장소는 쿠쿠 책방은 사실 어떤 특정한 뭐 모델이 된 장소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걸어서 갈 수 있는 우리 집이랑 가까운 동네 이런 책방 이런 분위기의 책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상상하면서 쓴 장소여서 저도 여기 아이들 보면서 막 부러워하면서 썼어요. 저런 곳이 있어서 정말 좋겠다.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겠다. 여기 뭔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부러워하는 제가 여기 북토크를 하러 올 때마다 어떤 어린이 독자님이 지나가시거든요. 아 오늘 작가님 만나 봐요 하고 가세요. 익숙한 거죠. 작가님들이 오셔서 저녁에 책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우리 동네 책방에서는 자주 벌어지고 익숙해라는 환경도 되게 부럽고 여기를 되게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편집하면서 그래서 네. 북토크도 여기서 할 수 있어서 좋고 네. 언제든 오셔서 책 얘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망원역 근처에 책방 사춘기입니다. 사실은 여기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원고 수정할 때 선생님께 인물을 좀 줄이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의논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주로 직장을 다니시다 보니까 주로 밤에 통화를 했거든요. 8시, 9시, 10시와 이렇게 11시에 11시에 차에서 못 내리고 한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 어느 날 밤에 저한테 좀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원이라는 아이 옆에 좋은 사람이 잔뜩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이 약간 설득이 됐어요. 설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통화를 기억하세요, 선생님? 네, 물론 기억하고. 제가 그때 통화하면서 막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가 그때 막 이제 종이에 막 동그라미를 막 이렇게 그리면서 말했던 것까지. 네, 그것까지 기억나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에 구상하면서 떠올린 정원이, 그러니까 주인공의 이미지가 정말 정말 외로운 여학생. 외로운 학생. 여기서부터 정원이 캐릭터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외로운 여학생에 대한 얘기를 내가 써보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나는 정원이의 그런 외로움이나 친구 관계에서의 고민에 대해서 쓰려고 했던 거니까 그 해답은 정원이 옆에 사람들을 많이 많이 앉혀주는 거,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거, 이거 있지 않을까? 그게 결론이 되어야, 결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뭐
상담 선생님은 동네 고양이를 도와주는 분이고, 이 목요 독서의 친구들은 아이돌 1등 투표를 하다 말고 또 수족관 돌고래를 방류하라 이거에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는 친구들이고, 그리고 사장님 책방 사장님 부분은 유기견에게 가족 찾아주는 활동을 하고, 네. 이렇게 사실은 동물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동물 좋아하세요? 네. 네. 너무 당연한 질문. 그래서 이게 이 책이 이렇게 무언가를 좋아하는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북토크 소개글에다가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한 가지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과 책이 있는 여력이라고 적었어요.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과 한 가지를 깊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안 그래도 저 그 카피를 보고 이렇게 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나로 보시는 걸까? 조금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보다는 한 가지를 정말 깊이 좋아하는 사람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사실 저랑 사전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질문지를 적어서 이렇게 드리고 선생님이 간단한 답을 주시면서 거기다 뭐라고 적으셨냐면, 전 아무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 아무거나? 아무나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 것에나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으셨어. 제가 약간 상처를, 상처까지는 아니고 뚝뚝. 제가 바로 좋아하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원이 있는 저녁이에요. 여기 뭐 목요 독서에 들 친구들 보면, 얘기 보면 이 친구들이 이제 아이돌이 추천하는 책을 한 권씩 읽으면서 지루하다는 얘기도 하고 엉뚱한 얘기도 하고 카라마조프가 형제들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을 것인가 토론을 하기도 해요. 선생님도 청소년 때 책 많이 보셨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느라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독서량이 많은 편은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전에 더 어릴 때 제가 덕후 수준으로 또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 때 주변 친구들이 알 정도로 정말 제가 막 열렬하게 좋아하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해리포터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친한 친구 집에 가서 그 책이 있길래 읽었다가 이거 너무 재밌고 뒤에 더 읽고 싶은데 나는 집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나 친구 집에서 무슨 무슨 책을 봤는데 사달라고 해서 바로 사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이제 완결이 안 났던 때니까 시리즈가 하나 나오고 다음 편 나오기까지 텀이 정말 길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재밌으니까 읽는 거를 또 읽기도 하고, 근데 또 혼자서 그 사이에 나오지 않는 중간의 내용들을 막 연상을 하는 거죠. 상상해보고. 네. 얘네가 다음 때는 뭘 할까? 지금 이 화면에는, 그러니까 이 책 내용엔 나오진 않지만 평소에 여기 기숙사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거를 혼자 막,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 책 속 세계가. 그래서 막 상상도 해보고 혼자서 글도 써보고, 그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면서 소설 쓰기, 글쓰기를 시작하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야기의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과 써보는 사람이 있는데 써보는 분이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 작품이 어느덧 20회를 맞은 사계절 문학상의 20번째 주인공이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도 해서 선생님이 엄청 부담을 느끼죠. 20번째 주인공이신데. 선생님 처음에 수상 전화 받으셨을 때도 기억하세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죠. 출근 안 하시는 날. 네. 제가 금요일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늦은 오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래서 통화하고 나서, 끊고 나서도 사실 제가 자다가 전화를 받은 거다 보니까 이건 근데 꿈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다가, 근데 또 얼마 지나서 저한테 또 메일을 한 통 보내주셨어요. 그러고 진짜구나. 그거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고, 그리고 저는 정말 너무 막 황홀하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게 그때 저랑 통화를 그래도 조금 길게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심사할 때 어떤 얘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뭐 글을 써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뭐 글쓰기 모임이 따로 있다던가 그런 데 나가서 글을 공유한다던가 피드백을 받는다던가 이런 경험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떻고 인물들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또 궁금해하셨다 이런 얘기들을 듣는 것 자체가 저는 처음이어서 그게 정말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기도 하고 뭔가 제가 이제 수상 작가님들께 전화를 드리면은 여러 유형이 있으신 선생님 이렇게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시고 이렇게 이런 거 집어주실 때 보면 손이 가다다랗게 떨리고 계시지만 제가요? 사실은 상담 일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 되게 차분하게 하시잖아요. 제가 뭐 20번째 수상자로 결정되셨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하시고 맞아요. 너무 담담하신 거예요. 네. 제가 알아들은 것이 알아들으신 것이 맞는가. 근데 뭐 그렇다고 이게 뜻이 기뻐해야 된다는 건 사회적 출판사의 생각이죠. 사실 그만큼 안 기쁘실 수도. 아니요 너무 기뻤어요. 굉장히 차분하셨던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사실 그것도 이거 다른 지망생 분들이 많이 공감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도 공모 전에 여러 번 글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당선이 되면. 당선 전화를 받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서 시작하셨군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네. 혼자서 막 상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뭐 집에서 받는 버전도 있었고 뭐 길 가다가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 있는 자리에서 아. 전화를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제가 일을 하다가 심리 검사를 하다가 받게 된다던가 아. 혼자서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상상해봤던 것 같아요. 재미로. 그래서 저는 저희도 처음이에요. 여기서 이거 하면서 한 번도 그런 일 없었고 네. 아마 이제 책이 잘 되려나 봐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 네. 막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10분씩 막 이렇게 계속 들어와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상태 고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춘기에서 저희 라이브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 사이에 짧게 한번 논의를 했는데 지금 우선은 이렇게 다 재개할 때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 질문해 주셨던 거나 댓글창에 남겨주셨던 질문을 카드 뉴스로라도 답변을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좀 괜찮아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을 일단 진행을 하고 불씨 끊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저희가 나머지 질문과 인사는 카드 뉴스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신 게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댓글창에 남겨주셔서 네. 제가 이제 그 대답을 하시던 중에 저희가 네. 이제 지금 방송이 약간 종료가 됐는데요. 네. 어떠신가요? 그 질문부터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전 처음에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만 보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서로서로 좀 도움이 되고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그 임상심리사 수련을 한참 받는 과정에 어떤 선생님께서 좋은 임상심리사가 되려면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한 5, 6년 지난 얘기인데도 일하면서 격언처럼 막 되새기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좋은 소설을 쓰는데도 또 같은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일이 어찌되었든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정말 깊게 보고 고민해야 한다는 점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 다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좀 둘 다 열심히 같이 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정원에 나오는 정원이라는 인물이 이런 점에서 선생님하고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떤 사람을 자세하게 관찰해서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걸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의 쪽 흐름이 조금 느리고 찬찬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친구들을 연결해주는 마음의 연결고리를 찾는 거, 그게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가치관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져 있어서 사실 아까 지금 지워졌지만 댓글창에 사실은 이 토크를 보면서 이 책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청소년 독자들의 반응을 직접 들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8시에 하는 MBC FM의 친한 친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제 청소년들이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어서 저희가 이제 손을 내밀어가지고 이제 사은품으로 저희 책에서 나눠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DJ분이 짧게 낭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댓글창에 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너무 내 마음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상품이 발송이 되고 그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얘기를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짧은 낭독이나 막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들려주신 정도?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희도 청소년 독자님들의 반응을 엄청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만나고 싶습니다. 너무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오늘 방송이 이렇게 끝나면 저희가 11월 10일에 목요 독서회라는 것을 또 기획하고 오프라인 모임인 목요 독서회에 이 책 읽고 만나서 뭐 취향 얘기하는 독서회를 소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오늘이 아쉬우신 분들은 그때 이렇게 지금 곧 SNS 이벤트가 올라갈 거니까요. 그때도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임상심리사로 제가 봐도 병원에 하루 종일 계시고 일주일에 하루 쉬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창작하고는 어떻게 병행을 하세요? 일단 글쓰기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리포터 덕질할 때부터 계속 해오던 것이라서 그렇게 힘들진 않고 사실 제가 뭐 임상심리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됐더라도 한편으로는 저는 계속 글을 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막 다른 취미가 많지 않고 굉장히 생활 반경이 좁고 집순이여서 일하는 시간 말고는 대부분 글을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사실은 그 많은 다양한 글들 중에 청소년 소설을 쓰시게 된 이유도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시기에 대해서 임상 일을 하면서도 가장 좀 마음이 가고 뭔가 더 얘기도 듣고 내가 또 더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막 일으키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사실 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정말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도 그만큼 더 다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사실 저한테도 좀 그 시기가 좀 결정적인 중요한 시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때 지금은 뭐 그만큼은 아닌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사춘기 시기여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정말 예민했거든요. 그래서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이들과의 관계, 나를 대하는 태도나 시선 이런 거를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어릴 때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좀 괴롭고 힘들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시기를 잘 이렇게 보내고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때 정말 좀 했던 고민들, 감정들 이런 게 어느 정도 지금 나한테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계속 청소년 문학에 좀 관심이 가고 재밌게 느껴지고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으신데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 준비하고 계세요?
아. 전 알고 있습니다만 애둘러서 얘기해 주실 겁니다. 이번에도 정말 많은 여러 인물들이 또 와글와글 모여서 어떤 과업을 함께 도모하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의 정원에 나오는 그 정원이랑 친구들이 되게 편안하고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다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뾰족한 면이 있는 그런 친구들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정원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나를 이루고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좀 더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번엔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다룰 것 같고 사실 학교에서 또 학교에서 교실 교실에서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냥 의문을 안 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따르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의문을 가지고 그 단단한 구조를 좀 깨보려고 하는 그런 좀 뾰족하지만 좀 용감한 용기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좀 써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의 정원이 친구들이 모여서 서로의 좋아하는 마음을 안아주는 얘기라면 다음 얘기는 아마 이 친구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뾰족함을 소리내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책 보면 책 처음에 작품 편집하면서 새삼스럽게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친구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직을 하려면 새 직장에 출근하기 하루 전에 잠을 못 자잖아요. 이직을 엄두를 못 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난 조직에 새로 들어가서 일을 새로 시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학년이 바뀌면 완전히 다른 교실에 매년 관계를 새로 맺어야 된다는 거는 너무 모두 겪었으니까 모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떤 친구한테는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는 걸 정원이가 그런 섬세함 전부터 다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선생님의 다음 뾰족함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저희랑 하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앞으로 꼭 쓰고 싶은 얘기도 있으신가요? 아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얘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고 네.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갑자기 요즘에 문득 든 생각인데 네. 정말 이번에는 열렬하게 덕질하는 얘기를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열렬하게 짝사랑하는 얘기. 로맨스. 아니요, 근데 소모하진 않아요. 그치만 로맨스 혼자 해도 로맨스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유쾌하고 좀 재밌는 네. 분위기로 써보고 싶어요. 지금 댓글창에 이분의 책을 읽으신 분이에요. 다음 책은 용맹한 참새들일 것만 같아요. 뚜덕이 참새들이 나왔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소그룹 이름을 용맹한 참새들로 좋은 것 같아요. 참새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를 본 다음에는 서로 누군가를 열렬하게 좋아하는 얘기 보상받지 않는 마음도 충분히 같이 있죠. 네, 네 그런 얘기를 쓰실 거라고 합니다. 아, 네. 아, 네. 그 시영 8911님 작업 들어갑니다. 다음 책도 사기 잘해서 뵙겠네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다니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사전 질문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부족하기는 한데 사전 질문 몇 가지에 답변해 주시는 사이에 저희가 오늘 제가 초반에 안내를 또 놓치고 못 드렸는데 댓글로 질문 남겨주신 독자님들께는 저희가 다섯 분께 사인본을 선물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소개해 드린 질문들도 있는데 조금 남은 시간들 동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에 대해서나 우리의 정원에 대해서나 그러면 사전 질문이 사실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되게 재미있어 했는데 그중에 저희가 뽑은 우선순위 몇 가지만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마침 사계절 문학상이 곧 마감이기도 하고 사계절 어린이 문학상이 마감이기도 하고
박지리 문학상이 10월 마지막 날, 10월 30일에 마감이기도 하고, 문학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다면 공모수 상작가로서 조언을 해주세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 질문에는 사실 저도 한참 응모하고, 그러니까 지망생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네.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그냥 꾸준히 계속,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제가 언젠가는 등단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할 때까지, 등단할 때까지 계속 공모해낼 그런 다짐을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결론을 찾을 때까지 계속 꾸준히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저도 뭐 글쓰기나 창작을 전공으로 전문적으로 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게 내 강점이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내가 강점이 될, 나한테 강점이 될 수 있는 거,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내가 잘 쓸 수 있는 얘기가 뭘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편 공모에 내면은 500매에서 뭐 1000매 이렇게를 채워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원고지를 그만한 분량을 채우려면 정말 내가 그 주제, 그 인물, 그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말 장악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명확한 주제의식이라던가 철학이 있다던가 그렇게 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도 공모 당선작들 매해 많이 찾아보면서, 그리고 심사평도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다 찾아보고 공부하듯이 읽어보면서, 아 지금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얘기를 많이 본심에 올려주시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시도를 사실 저도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청소년 문학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 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내가 평소에 많이 고민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잘 할 수 있는 얘기를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 남겨주셨던 질문 중에 책의 모티브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하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해주신 분이 있는데,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잘 할 수 있는 얘기여서 소녀에 대한, 그러니까 10대 여성에 대한 얘기, 좀 외롭기도 하고, 어떤 아이돌을 엄청 열심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모티브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얘기여서 나왔던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었는데, 조금 전에 이 공모의 팁도 딱 그 말씀이시네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얘기,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얘기를 쓰라는 말씀을. 공모생이 몇 번째 공모, 뭐 책날개에는 써있기는 한데, 몇 번 떨어지시고 몇 번째 붙으셨습니까? 제가 딱 9번 떨어지고 10번째 당선 전화를 받았죠. 네. 사실은 더 많이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짧기도 하지만, 모두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얘기라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쓰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같고요. 공모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본하지 마시고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포인트는 상관없습니다. 원고지 매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본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네. 두 번째 저희가 골랐던 질문 거의 같은 질문을 거의 비슷 저희가 고른 질문이랑 거의 비슷한 질문을 지금 S535님, 사실 이거 S535라고 읽으면 안 되고 이블레민 아이콘인데요. 정원이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에게 상담을 해주신다면 좋아하는 마음을 단단하게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미리 들어온 질문이랑 비슷한데, 어떤 것을 끊임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좋아하기란 쉽지 않은데, 지속 가능하게 뭔가를 계속 좋아하기 싶어요.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좋아하는 걸 길게 좋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사전 질문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네. 여러 가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한 가지를 깊이 좋아. 네. 그래서 성향의 차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면 좋아하고 좀 싫증 나면 뭐 안 좋아하면 되고 이렇게 내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는 일은 내가 좋아서 내가 좋으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조금 더 편안하게 그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될까요 이게? 네, 말씀이 딱 그거 같은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뭘 오래 좋아하려고 결심을 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의 온도가 식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하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런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책 읽어보시는 것이 몹시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온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요. 질문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분이 어릴 때 동방신기를 좋아했던 친구가 NRG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놀려서 친구를 놀려서 싸움이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음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각자의 열렬함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어른이 됐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막 서로 막 이렇게 갈등하셨던 분들 지금 그런 어른이 돼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누군가를 열렬하게 좋아하셨었잖아요. 네. 그래 취향 존중을 배우고 자라면 네. 취향 존중하는 어른으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거의 마무리 질문 이제 마지막 질문 해야 될 것 같아요. 9시가 어느새 다 되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골랐던 질문 중에. 아마 선생님이 임상심리사이신 것이 이제 인터뷰로 이제 공개가 됐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해주신 것 같아요. 쿠쿠다스 심장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깨지지 않는 강철 심장을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훈련법이 있으신지요? 있으신지요? 일단 훈련법?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한데 말씀하신 쿠쿠다스 심장이라는 게 주변에 좀만 제가 또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스트레스 자극이 있으면 아 전문 용어인가요? 아니요 뭔가 정확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좀 잘 흔들리고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좀 중심을 나한테 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런 자세가 좀 마음이 단단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 막 감정이 막 올라오면은 시야가 좁아져서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시야가 좁아지면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경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강한 감정이 막 일어날 때 화가 나는 거든 뭐가 서러운 거든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때 조금 더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매일매일 일기 쓰기 그리고 정말 마음이 막 복잡한 생각이 복잡한 날에는 명상을 하기도 하고 자기 전에 그래서 나한테로 중심을 좀 가져와서 지금 뭐 내가 뭐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은 밖에 있는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그래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금 들었던 생각이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쿠쿠다스 심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민감함?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잘만 쓰면은 나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 사람들이 관계에서 정말 섬세하고 세심하고 배려도 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감함이 막 스스로를 막 검열하고 괴롭히는 방향으로만 나아가지 않으면 저는
어느 정도의 민감함은 필요하지 않나? 조금은 편안하게 좋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중심을 나로 옮기고. 네. 외부로부터 지키는 힘이 되게 필요하겠군요. 네. 말씀하신 팁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뭔가 오늘 대구로 내려가셔야 되는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얘기를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얘기가 길어서 중간에 다 못한 얘기들도 있고 지금 아직 질문이 올라오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 방송이 여러 번 이렇게 끊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대화창에 들어오셔서 저희 이 책 소박한 책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제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잘 할 수 있을까 겁을 많이 먹고 왔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또 편안하게 또 잘 진행해 주셔서 재밌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사실 책 한 권을 또 읽어주시는 거랑 또 이런 그 라이브를 한다고 해서 들어와서 봐주시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근데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서 들어와서 봐주시는 게 정말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래도 좀 궁금한 마음, 기대되는 마음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봐주셨을 테니까 정말 감동이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말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질문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전해드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따뜻한 온도와 섬세함이 이 책 안에 가득 담겨 있으니까 우리의 정원이라는 책에 대해서도 그리고 김지연 작가님의 그 다음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